합니다. 그냥 만다라와는 보통 만다라고 마하 만다라와는 또큰 만다라와 꽃을 말하는 거예요. 경전에 이렇게 꽃 이름이 부처님께 뭐 꽃을 올리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 불교에서 일찍이 부처님께 좋은 일이 있을 때 꽃을 올리는 그런 그 관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요즘 이제 화훼 꽃으로 뭐꽃 꽃꽂이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경전에서 불교 경전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갖다 꼽았는데 그걸 좀더 보기 좋게 이제 꽂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예술로 승화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등등의 꽃 등으로 공양업을 하니 부처님께 공양하게 되었다. 천상 사람들이 걸치는 옷하고 천상에서 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중요한 꽃들을 부처님께 이제 공양하게 됐다. 그 사중팔부가 이제 환희하다 보니까 그 환희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감동받고 너무 좋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석재 화인과 범천왕 등은 석재 화인과 범천왕 범천왕 등은 여무수천자로 왕들이 이제 혼자만 가는 게 아니죠. 다른 천자들 많이 거느리고 그래 같이 가는 겁니다. 무수천자로. 여기 천묘이와 천만다라화와 만다라와와 마하 만다라와 만다라와
마음대로 하든 으로 공양업을 하니 공양업을 하니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일시구작하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소산천이가 주허공중하야 이자회전하며 제천기약 백천만종이 어허공중에 일시구작하며 그렇습니다. 아주 뭐 그야말로 축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부 대중들이 옷을 상의를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천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주 하늘의 아름다운 옷으로 공양 올렸는데 그 옷들이 소산 흩은 바 천이가 천이와 옷과 옷이 주 허공 중 하야 허공 중에 있으면서 허공에 떠가지고서 이자 회전이라 빙빙 돌고 있다 이겁니다. 그 옷이 어디 떨어지도 않고 그건 그런 건 이제 또 이제 그 옛날 그 조사 스님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그건 이제 공이다. 그리고 어디든지 빙빙 돈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바다. 뭐 이런 뜻을 거기다가 붙여요. 그냥 현상만 그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 하늘에서 천신들이 올린 그 공양 천이가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어떤 그 축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더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천 기약 백천만종이 모든 하늘에서 무슨 악기들이 막 그냥 울려 퍼지는 거라 얼마나 여러 가지냐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나 되는 그런 그 악기들이 우리 뭐 오케스트라 아무리 뭐 수백 명 동원한다 해봤자 그 불과 몇백 가지밖에 안 된다고 무슨 몇백 가지 돼 백 가지가 안 되지 사실은. 그런 정도인데 여기는 만 가지나 돼요. 백천만 가지나 되는 그런 그 악기들이 허공중에서 일시구작이라 허공 가운데서 일시에 한꺼번에 바방하고 막 온 우주에서 그냥 한꺼번에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더라. 이걸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이건 뭐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찌 이런 그 축제의 분위기로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부족해. 부족하지만은 뭐 그러나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인 거야. 그래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리불이 부처가 된다 하면은 그 주변의 도반들 같이 수행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부처가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도 다 같이 뭐 사리불이나 별 다를 바 없으니까 다 같이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말하자면 공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축제의 어떤 분위기를 같이 느껴야 그게 진짜죠, 사실은. 뭐, 경전에 써 있는, 뭐,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뜻이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소산천이가, 흩은 바 천이가.
소산 천이가 주 허공중 하야 허공중에 머물러서 네, 무슨 이자 회전하며 스스로 돌며 제천 기약이 백천만종이라 만종이 허공중 허공 중에 일시구작하며 일시 함께 연주되다 그 다음에 남은 두 줄 다 읽겠습니다. 우, 천, 중, 천하, 하야, 하며, 이, 약, 시은, 하사대, 불석어, 바라나에, 초전, 법륜, 하시고, 금내, 부전, 무상, 최대, 법륜, 이로소이다. 이로소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천신들이 제석천으로부터 온갖 범천 천신들이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또 우천 우중천화 또 여러 가지 하늘 꽃들을 비 내리듯이 그냥 쏟아부어 그렇게까지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이작 시연하되 이러한 말을 하되 그다음에 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천신들이 천왕들이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불석어 바라나에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에서 바라나시 베나레스 베나레스도라고도 하고 바라나라고도 하고 바라나시라고도 하고 거기 이제 인도에서도 종교의 성지예요. 모든 종교인들 모든 철인들 모든 도인들이 지금도 거기 가면 버글버글합니다. 수만 명이 버글거려요. 전부 거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내로라 하는 어떤 그 철학, 종교 이 계통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라나시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부처님도 사실 거기에 간 이유가 물론 이제 오비구들 같이 고생하면서 6년간 고생하면서 수행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
부처님인데 실망해가지고 가기를 왜 그쪽으로 갔냐고요. 그것도 지금 그 인도의 어떤 그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치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데는 종교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라. 그래서 그 오비구도 글로 갔고,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거기 가서 증명을 받아야 돼. 물론 오비구도 제도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네로라 하는 종교인들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론적으로 진리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내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로 가신 거라. 아무튼 그리로 가가지고 오비구를 만나서 맨 처음에 초전 법륜 했잖아요. 처음에 법륜을 굴렸다. 부처님이 옛날 하는 것은 뭐죠? 성도 하시고 바로 합니까? 성도 하시고. 성도 하시고 나서, 뭐 2주 걸렸다는 말도 있고, 3주가 걸렸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지금 거리로도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뭐래요. 저 길이 나빠가지고, 250km인가 그래 되는데, 그 인도 버스로 하루쯤 걸리는 그런 거리라. 부다가야 성도 한 곳에서 바라나시까지. 그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오셨거든요. 3주인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비구들을 녹야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같은 도시야.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사슴 동산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만난 거라.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이야기가 사연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저 타락한 그 저 스탈 태자가 왜 이렇게 오나, 우리가 부러워서 우리하고 같이 수행하려고 오나 하고, 우리 오더라도 우리 모른 척 하자 하고 서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부처님이 가까이 올수록 그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글쎄 그 위엄과 그 어떤 그 광채와 이런 것이 도저히 뭐 보통 사람은 압도당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게 저절로 끌려서 우리 못 본 척 하자 했는데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 부처님으로서도 또 의무죠. 왜냐? 같이 말몰이꾼 그 사람은 사실은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게 아니고, 왕궁에 시달태자를 말에 태우고 말을 몰던 사람이라. 그래 부왕이 너도 가서 수행 같이 해라 그래 시켜서 출가를 했다고요. 지가 좋아서 출가한 게 아니고 그런 관계거든. 그렇게 출가해가지고 6년간 가진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먼저 불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베나레스 사슴동산 녹야원에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 공양할 때 외울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저 부처님 생애를 쭉 이제 연불로 해서 외우는데 설법 바라나 인멸구시라. 설법은 바라나에서 처음으로 하고 인멸구시라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런 것을 염불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잊지 말라고 공양할 때마다 법공양할 때마다 꼭 그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 바라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왜 옛날 석자 불석 옛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하면은 이 법화경을 설할 때가 언제라고 부처님이 70이 넘어서 80 바라보는 나이에 설하시게 된 거라. 그러면 사실 40여 년 전이거든요. 40여 년 전에 말하자면은 바라나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거라.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비로소 이제 법화경을 설하게 되니까, 그래서 불석어 부처님이 옛날에 바라나에서 처음 도를 통해 가지고 바라나에 와 가지고 오비우를 향해서 초전법이라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하는 사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을 때는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나는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향락을 누리고 살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반대로 고행을 하면서 수도하는 삶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가지고 향락의 생활을 다 향락도 뭐 하루 이틀이고 1년이지 그 뭐 그렇게 계속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고행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행을 6년간 했는데 그 고행도 바람직한 생활은 아닌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향락에 젖어 있는 것도 바람직한 삶은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러 고생고생하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깨닫고 너희들 계속 고행하고 있는데 그 고행에서 떠나라. 이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설했다. 고행할 경우에는 고행하고 향락을 누릴 때는 향락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완전한 길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도의 길을 가도록 하라. 이 중도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도 선언.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이제 뭐 고진멸도를 인생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도 선언을 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도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중도 선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건 풍풍 쓰면서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또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고행하면서 너무 아끼면서 그래 짜증짜게 살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자기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초전 법륜의 내용이 처음 법륜을 굴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랬는데 금내 부전 지금에 와서 이에 다시 굴린다. 다시 굴린다. 무엇을? 무상 최대 법륜을 굴리시는구나. 그 말이에요. 무상 가장 높은 무상이란 말은 가장 높은 더 이상 위가 없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무상심심미묘법 하잖아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대 법륜, 가장 큰 법륜, 그게 뭡니까? 예, 사리불이 부처가 된다 하는 수기를 내린 그 법문이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법문이 무상 최대 법륜이란 뜻입니다. 여기 그대로 답이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큰 법문이 바로 사람의 부처님이다. 부처면 다죠 뭐. 더 이상 뭘 바라요. 아무것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부처를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면 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면 다인데 사실은 부처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부처님이 했듯이 모든 사람도 그러한 이치를 깨우쳐주는 일 그게 이제 보살로 보살행으로서 다시 이제 그 법륜을 굴리는 것 그것입니다. 부처님도 부처가 되고 나서 법을 전하는 보살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 불교도 모두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러한 이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일 그것이 이제 스스로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깨우쳐주는 그 일이 말하자면은 불교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공양을 자꾸 하는 거예요. 법공양.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법공양 해서 거기서 누가 한 사람만 필이 딱 꽂혀도 그만 그 값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8자제를 한 건 얻어가지고서 그걸 보고 내가 감동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찍은 게 벌써 5만 건 찍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고는 우리 절에 신도들도 갖다 줘야지 우리 절에 신도들도 갖다 줘야지 해가지고 모두 그걸 막 그냥 걸망으로 가져가고 또 택배로 붙여달라 해서 계속 우리 봉사자들이 그 택배 주소 받아가지고 택배로 계속 붙여주고 여기서
그 저거 한 것만 해도 5만 건이 벌써 됐고 저 이웃절에 금천선원에서도 또 1만 건 찍었고 저기 저 아, 원호사라고 또 있어요. 저기 저 거기서도 또 몇천 건 찍어서 또 벚궁녀하고 한 권 그냥 관광 온 스님들에게 한 권을 그 절에서 딱 줬는데 거기서 나같이 필이 딱 고친 사람은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5천 권을 5만 권을 찍어서 그렇게 벚궁녀하고 또 이웃절에서도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만 권씩 몇천 권씩 이렇게 찍어서 또 벚궁녀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 책을 만들었을 때 그걸 상상을 못한 거야 그. 근데 그게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느낌이 딱 와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크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복공량 하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복공량 1988년 올림픽이 열릴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일지경이라 해서 한 종이 한 종이 경 한 종이에도 이제 한 페이지야. 뒤에는 이제 안 씻고 한 페이지에만 부처님 말씀 해가지고 그걸 한 5,000장을 찍었어요. 5,000장을 찍어서 일주문 앞에다 쌓아놓고 사람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등산 가는 사람도 가져가고 코 풀라고 가져가고 뭐 하려고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온 길바닥에 산에 올라가면 그것이 천지라 그냥 그래 누가 와가지고는 아 스님 그거 곳곳에 그렇게 휴지로 그 늘려 다니는데 그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휴지로 그렇게 늘려 다니도 한번 보고 할 거다. 또 그것을 이제 그 중에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감동 받으면은 그 값을 충분히 한다. 나머지는 다 휴지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여기 저 그 뭐야 전번에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 사경도 하고 독송도 많이 한 그 우리 신도님이 한 분 있죠. 그분은 그 뭐에 전철에다가 다니면서 그 부처님 말씀 한 장짜리를 막 그냥 깔고 아파트마다 그걸 그냥 꼽아놓고 꼽아놓다가 수위인데 걸려가지고 꾸중도 듣기도 하고 그래 그 사람들 또 달래면서 또 아파트 그거 우편함에다 꼽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수십만 장을 했는데 또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그게 뭐 뿌린 대로 다 거두기로 말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꼭 그렇게 생각할 거 없는 거라. 수천 수만 장을 복공양해서 그중에 한 사람만 거기에 부처님 말씀에 감동하고 그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깨우쳐져도 훌륭한 결과가 된다고요. 난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백팔자재 같은 것도 그 많은 책을 공양을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인데 딱 돌아오니까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또 그 책들이 어디 가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또 끼쳤을지 또 모르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법륜을 굴리는 일이고 또 이제 부처님의 평생 일은 말씀으로 법공양하고 뒷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경전으로 만들어서 법공양하고 부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법공양했어요. 중생들에게 법공양을 올리는데 당신 깨달은 것을 말씀으로 다섯 명 모아놓고 하던 것이 이 세상에서 사업 중에 제일 성공한 사업이 부처님 사업이라 처음에 다섯 명 앉혀놓고 집도 절도 없이 녹야원 사슴이 뛰어나오는 녹야원 사슴 동산에 다섯 명 앉혀놓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고 했는데 그게 그만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거야. 조금 있으니까 이 동네 야사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 청년이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은 다 돌아가고 지는 야사라고 하는 청년은 또 앉아가지고 그만 부처님 제자가 된 거야. 그래 친구들이 돌아가가지고 아 야사 그는 말이야 부처님 제자 되려고 거기에서 안 온답니다 하고 집에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 집 어머니가 그냥 아단 법소를 들면서 그 저희 처사 보고 가서 얼른 데려오느라고 막 사정없이 꾸짖은 거라
그 처사가 먼저 가서 부친 데 가니까 남의 아들 왜 잡아놓고 있냐고. 그 아이 부잣집 장자거든요. 장자집 아들이라. 왜 잡아놓고 있냐고. 좀 앉으라고. 흥분 가라앉히고 좀 앉으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벌써 부처님의 그 어떤 덕화에 다 이렇게 감화를 받았고 몇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만 신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또 집에 가가지고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려고 그래 하니까 보살이 또 이제 있다가는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말이지 아들 붙들어 가고 말이야 우리 남편까지 그렇게 저렇게 감동을 시켜가지냐고 와가지고 또 이제 따지러 왔다가 또 감동받아갖고 여자들이 감동 더 잘 받거든 또. 그래가지고 두 청신사 청신녀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초기니까 앞으로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삼보를 위하는 일에 몸과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 미처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26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사찰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으며 또 머리 깎고 스님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또 신도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불교의 어떤 그 학문과 예술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됐으며 그동안 또 26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많은 조사 스님들, 선지식들이 또 얼마나 많이 배출됐어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뭐 일본에서 무슨 뭐 몇 대 뭐 몇백 년 이렇게 흘러갔다고 자랑했었는데 부처님 사업은 2600년 흘러왔어. 그리고 엄청난 발전을 했어. 다섯 명 앉혀놓고 하던 일이야. 다섯 명 앉혀. 집도 절도 없이 잔디밭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던 일이. 예. 재산으로 따져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이야. 지금. 불구사 같은 게 재산이 얼마겠어요. 전부 국보가 그 뭐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했대. 그거 어떻게 돈으로 따져. 하나만 들더라도 그런 정도인 거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큰 사업으로 중생에게 좋고 중생에게 이익하고 행복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발전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하기로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이제 씁시다. 우천 우중천화 하며 비 내린다. 그냥 내린다 하면 그냥 비같이 내린다 한두 개가 아니고 경전에는 무조건 뭐 장마철에 빗내리듯이 그냥 내려 퍼붓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말로만이라도. 그러나 경전에서 배워가지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한 개나 두 개 사오면 그 열 개쯤 사오지 왜 한 개 두 개 사오냐고 막 그래. 또 조금 못한 건 한 100개쯤 사오지 왜 그렇게 두서너 개만 사왔냐고 그러고 우중천하 비 내리듯이 하늘꽃을 내린다 하며 이작시연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짧은 글 속에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본문의 차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초기에는 그렇게 뭐 사성계 팔정도 뭐 이거 설명하다가 최상 무상 최대 법륜 이건 인불사상이라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그 본문까지 이르렀으니까 본문도 많이 발전했고 불석어 바라나에 참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앞에 줄 잘 썼어요.
그렇게 훌륭한 그 단체에 우리가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일원이 돼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불서거 바라나에 초전법문. 처음으로 법문을 울리다. 조전범 하시고 금내부 다시 지금 이에 다시 전 무상 최대 법면을 굴린다. 이건 무상 최대 법륜은 인불사상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다. 무상 최대 법륜. 최대 법륜 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천신이, 제석천이 이렇게 내용을 총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